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내년 국가직이 좀 당겨지면서 현재 지금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뭐 3개월 정도 남았죠.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지방직 준비는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워낙 텀이 또 있기 때문에 국가직 치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다. 완전 맨바닥이 아니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국가직에 집중하시자고요. 자, 여러분 국가직 23년 국가직 지방직보다 한 5점 정도 좀 더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은 지난 4년 동안 시험을 보면 이제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좀 평이하게 나오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출제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뭡니까 뭐 지엽적인 거나 이런 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깔끔하고 드라이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난이도도 그렇게 뭐 특별히 높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래도 출제진이 뭐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출제를 했지만 실제로 또 수험생들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또 체감 난이도를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3년 시험이 국가직 지방직 전부 쉽게 나온 축이기 때문에 또 21년 국가직이나 20년 국가직처럼 조금 어렵게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가직, 24년 국가직 지방직은 23년 국가직 지방직보다 한 5점 정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겠다. 뭐 아주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놀랍고 신비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한국사는 잘 볼 수 있어도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얘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위주로 가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량진에서 이제 우리 공시 강의를 한 11년 정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한국사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이 그냥 뭐 요약노트 펼쳐놓고 그냥 달달달 외웁니다. 뭐 노트에다 적는다든가 뭐 노랫말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스타일은 그런 게 통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 틀이 잡혔다고 하면 재시생들은 당연히 다 잡혔을 거고 초시생들도 뭐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뭐 이론 강의 좀 듣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뭐 적중 때문에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요약 노트나 기본서로 가보세요. 애우해야 될 거. 그 다음 이제 애우지 말고 그냥 이해해야 될 거, 그냥 버려도 될 거,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자. 자, 기출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뭐 기출을 뭐 5회독 하고 10회독 하고 이거 효과적이지 않다. 기출은 3회독 정도면 충분하다. 기출 3회독 하고 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기출 변형으로 가거나 모의고사로 가죠. 자, 모의고사 우리 기성모 지금 진행을 했고요. 14회. 지금 이제 시즌1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성모는 책으로도 출간돼 있죠. 기출변형 600제 좀 어려운 책이지만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나옵니다. 뭐 봤으니까 무장독립운동 계속 지금 틀리고 있어. 조선후기 문화, 실학 여기 지금 계속 틀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걸 보완하셔야 되겠죠. 저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고 완전 맨바닥이 아닌데 지금 이론 강의를 뭐 다시 듣는다 이런 건 저는 비추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발췌 수강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고 싶으면 뭐 저희들 그 파이널 압축 정리 같은 거 들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파이널 압축 정리야 뭐 다 해도 뭐 한 60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뭐 1.2배속으로 통으로 들어도 돼요. 빠진 거 없습니다. 그거 들어도 95점 만점 나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에 그 약한 부분만 들으세요. 실학 부분 자꾸 틀리는 부분만 들으세요. 아니면 무장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뭐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만 골라서 발체 수강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게 쌓이면 또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얼마나 한국사에 대해서 방대하게 많이 알고 있냐, 구석구석 많이 알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잘 캐치를 해서 점수가 좋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공직생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강의? 추천하는 강의는 요 둘 중에서 이론이 약간 구멍이 좀 있다. 요 둘 중에 하나 들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절대연도 절대사료. 요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1년에도 몇만 명씩 듣기 때문에 요거 제가 강추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 많이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한국사회 여러분들이 그만한 시간 투자를 못합니다. 전공 과목 공부하셔야죠.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 공부하셔야죠. 그 남는 시간으로 국어나 한국사 공부하는 건데 한국사에 저는 일주일에 9시간 이상 투자하는 거 반대입니다. 한국사에 뭐 12시간 시간 투자하고 뭐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8시간에서 9시간 그 정도 투자해서 95점 만점 받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풀이 같은 거 제가 강조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적중 때문에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요.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 지금 자기가 이론 공부를 했는데 어디가 약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모의고사, 예를 들어 저희 뭐 온라인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 잘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회 평균이나 4회 평균 내면요. 정확하게 그 사람 한국사 내공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푸셨다면 이제 우리 기성모나 시즌1이나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자 올해 모의고사 지금 다 따라가고 있다. 저, 선생님 저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안 힘들고 뭐 재밌어요. 자 23년 시즌1, 시즌2 푸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다 달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국가직 100일 채 안 남았습니다. 뭐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 맨바닥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이론 강의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한국사에 진짜 일주일에 12시간, 13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시생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 공부하셨습니다. 완전 맨바닥 아니잖아요. 지금쯤이면 이론 강의 한 바퀴, 기출 한 바퀴 정도는 돌았을 거 아닙니까? 이 모의고사 같은 거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기성모나 시즌1이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기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좀 하고요. 그게 맞춰갖고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는요, 다른 뭐 영어나 뭐 이런 어학 과목하고 좀 달라요. 한 달이나 두 달 바짝 하면 15점, 20점, 심지어 한 30점 정도 점수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이놈이 또 예민한 놈입니다. 안 하고 그냥 냅두잖아요. 한 달만 안 하고 냅두면 또 한 10점, 15점 금방 또 점수 떨어집니다. 예민한 놈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국가직 전에 마지막 한 달 무조건 하루 한 시간씩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